자, 오늘부터는 8월 13일, 14일 날 저희들이 디아스포라 대회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기도함으로 저희들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는 직분자들만 기도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같이 합해서 3시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중사랑교회에서는 하는 일이 참 다양한데요. 매주 매월 첫 번째 토요일날 어떤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부인과 검사를 합니다. 목에서부터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해드리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 성도 한 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외부에서 고대 교우회라든지 이런 외부 단체에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전체 정기 정밀 검사를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스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그냥 한 성도를 전도를 못해서 애태우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생님께서 생각하기를 야, 한중사랑교회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런 곳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것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도 초음파 기계를 직접 들고 전철을 타고 오시는데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참 몇 년 동안 빠짐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해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의 해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읽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쯤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주변에는 굉장히 강대국이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형편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떠나가고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또한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겨날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며 3절에 보면 많은 자들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죠.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모여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자,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때 일어나라, 교회가 빛을 발하라 주신 사명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한중사랑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중사랑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중국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등록하신 분이 17,000명이 넘으세요. 그분이 중국 돌아가시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시지만 비자 문제로 체류 문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성도들과 많은 직분자들이 너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섬겨왔기에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주님을 나도 같이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교회에 무슨 목적으로 나오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 호소하고 싶어서 찾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교회까지 오게 된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한테 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나에게 더 좋은 것 해주지 않는가? 한번 울어보면, 한번 더 때를 쓰면 마지못해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 들어줍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로 있던 우리 사람이 자라면 어른이 되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예 부모님한테 받을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병이 든 사람이죠. 건강한 사회인이 아니죠. 용돈이라도 부모님에게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에게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한 말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쁜,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주님 때문에 내가 참 좋은 편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천국문을 여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드리는 이런 빛 대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기쁘고 든든한 것은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그 사랑을 제가 얘기를 들으면 옆에서 정말 제가 감격이 될 정도로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막 자랑을 하고 선전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증거되고 교회가 자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시죠. 네,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것이 어떤 때는 조금 빗나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다 보니 교회에 너무 애정이 있다 보니 두세 사람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교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나의 관점에서 교회를 관찰했을 때 내 생각에서 교회를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한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건전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직접 상담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에게 꼭 전화를 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 적어가지고 목사님 첫 번째는 제가 할 얘기는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 얘기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는 건 뒤에서 딴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냥 말씀을 좀 똑 부르시게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그래도 제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아, 본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알았다고 그러고 제가 그것을 많이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적당한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고려하고 반영을 합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아, 이거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집사님 교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집사님이 또 되게 현명하셔가지고 바로 알아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화를 해주면 제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는 하지 않고 더 좋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참 안타까운 말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교회에서 잘 못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을 꺼낸 시발은 처음은 내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참 신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하게 돼요.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많이 공감력이 확산되면서 많은 자꾸만 말이 퍼져나가면은 드디어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걸로 말이 퍼져나가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그렇게 해서 자, 이 부정적으로 험담하고 뒤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는 누가 주인이 되는가 하면 마귀가 주인이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이요. 하는 일을 제대로 못 안 되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맞장구 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지어버리면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정말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을 합해줘도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힘든 것이 이 영적인 일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런 온 말은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힘을 끌어내리 역할을 끌고 가는 사람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제대로 안 돼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생각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한마디 한 것이 결국은 교회에 해가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말에는 마귀가 틈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결국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말을 잘 할까요? 우리는 죄악된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참 잘해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보다 건드리면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건드리면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참 즐거워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걸 참 즐거워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네들은 모여가지고 누구 흉보지 않으면 할 말이 없대요. 특별히 여자분들 많이 하죠. 근데 남자분들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잘 차리는 반찬 같아요. 너무 맛있대요. 배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대요. 막 속에서 누구 흉보고 누구 저기 하면 허물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환희와 짜릿함이 촤악 하고 뭐 스트레스 다 풀어요. 그런 우리의 습관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를 바라보고 험담을 하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신납니까? 마귀가 신. 마귀가 부채질하죠. 더 그래라, 더 그래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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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요한은 편지에서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꾸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요. 지도자를 비방하고 사도를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교회 앞에 앉아서 오는 형제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내가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교회가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빼뜨린다고요. 차라리 우리 열심이 없는 성도들은 이렇게 안 해요. 열심을 하는 성도들이 가끔은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죄악된 습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구가 많아지면 교구를 분가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막 10명 넘게 이렇게 막 왁자지껄하게 모여가지고 참 재밌었어요. 근데 뚝 잘라 반을 나눠버리고 나면은 20명 되었으면 앉아있으면 허전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야 교회에서 좀 교구가 많아서 그래야지 재미가 나고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흥한데 이거 사람 쫙 갈라놓으니까 야 재미도 없고 이게 뭐야. 이렇게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나오나? 좀 재밌어야지 나오지. 교회에서 잘못했다는 게 교구를 분가한 것이. 나눈 것이. 자 그것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는 그곳에 교회가 더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는 자 화초에 화분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 한 나무가 왕성한데 그것을 하나하나 떼서 여러 군데 심어놓으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결국은 화초가 몇 개가 됩니까? 여러 개가 되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교구를 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두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 애쓰면 우리가 이렇게 교구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일조를 담당하자 그런 마음으로 야 우리 사람 얼마 없으니까 더 가족 같지 야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한다 하면서 교회의 중심에서 내 생각대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8월 13, 14일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일을 참여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가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일만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자 주일날 모여서 술 먹고 같이 교제를 합니다. 술 먹고 교제하면서 다른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는 걸 모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해야 되는가, 문화 생활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합창 연습합니다. 합창 그 가사를 외워야죠. 가락을 외워야죠. 일주일 내내 그 합창 가사를 생각하고 합창 가락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걸 얼마나 연습해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노래를 부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주님 노래 부르고 주님 찬양만 생각하면 우리가 일주일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가 생활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춤추고 율동하고 장기자랑하고 우리가 노래방 가서 세상에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장구치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 노래 부르면서 장구치면서 노는 우리의 여가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공부만 하면서 삽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서 삽니까? 일상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상생활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축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율동팀. 자, 3대, 4대. 우리 청년들 참석 안 하신 분들 오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패션쇼. 예, 또 많이 참여하시고 사랑의 단체 무대 한 100명 넘게 해도 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중국 전통 춤. 예,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국 전통 복을 입고 우리가 예, 할 거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기회 우리가 나도 즐겁고 우리 주님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발표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중국 분들이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구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지도자가 있죠. 자 포로로 잡혀가서 저 바사의 수상궁에서 예, 그 관리가 되어서 살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해파가 된 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호의호식합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민족이 정말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성이 내가 그렇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우리 예배당이 성전이 이렇게 해파되고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가슴 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다른 거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 대충 앉아 있습니까? 집중하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시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니까 야 이성 친구도 생기더라, 교회 나오니까 나 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뭐 손님 많이 데려갈 수 있어, 내가 교회 나오니까 온 사방팔방에 늘려 있는 것이 다 고객이야, 전도할 수 있어, 전도가 아니죠, 그런 영업 상품 팔 수 있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예배 나오십니까? 이런 혼탁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랑의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귀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주일 성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스라 성경 읽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면 성경 읽어야죠. 여러분들 다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아멘. 몸만 나오십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쁘다가 또 교회 나오면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재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으니까 적절해서 나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을 바라는 자로 우리의 존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해야죠. 우리 가족이 지옥 가는데 그것이 어찌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족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죠. 죽도록 충성해야죠. 직분자가 다른 것에 눈을 팔고 직분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며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혼탁한 순결하지 못한 성도는 아닌지 돌아보시고 우리 직분자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온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성수주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생활에 앞장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전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직분자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분자가 직분을 잃어버리고 직분자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이 직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